자, 이번에는 그 그라인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눈 것들 문제 풀면서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그라인더 원두통에 청소 주기로 가장 알맞은 것. 청소는 우리가 매일. 네. 그죠. 항상 네. 뭐 이거는 뭐 그 뭐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청소 어떻게 매일 하냐?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아니 일주일도 그거 너무 많이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맛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은 항상 매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정말 하루 매일 못한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최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그래도 좋은 향을 유지하는 그렇죠. 방법 아니겠냐. 네. 그래서 답은 1번 네. 매일입니다. 사용도 중요하지만 청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2번 다음 중 그라인더의 입자를 점검하는 시기가 아닌 것. 네. 1번 커피 생산 일자가 바뀔 때, 2번 포장 봉투가 바뀔 때, 3번 날짜가 바뀔 때, 4번 매주 1회. 예. 커피는 잔존 가스 함량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본은 어때요? 생산 일자가 바뀔 때, 또 봉투가 바뀔 때, 또 날짜가 바뀔 때 이런 어떤 거는 점검 시기로 보는데 그 저 답은 4번 매주 1회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서 우리가 커피 뽑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렇죠. 한 잔 정도를 뽑아보시면 그날의 기계 컨디션, 그다음에 커피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점검의 차원으로서 아침에 하시는 게 그렇죠. 좋죠. 예, 답은 4번이 아닙니다. 3번 다음 중 그라인더에서 포터필터에 커피를 담는 작업에 명칭으로 알맞은 거. 1번 도저, 2번 도징, 3번 레벨링, 4번 푸어링. 이거는 우리 그 에스프레소 그죠?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한번 한 것 같아요. 그죠? 도징, 네. 도저는 계량, 그렇죠. 계량, 네. 도징은 계량하는 행위. 그죠? 담는 작업이니까 그쵸. 도징이 맞겠죠. ING를 붙여서. 네. 네. 4번 다음 중 원두를 분쇄해서 담아 두는 장치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네. 1번. 네. 도저. 아까 얘기했던 그죠, 도저. 도저입니다. 그죠. 네. 우리 반자동 그라인더라고 하죠. 그죠. 그 가로놓고 뒤에 딱딱 계량하는 그것을 말하죠. 네. 5번. 다음 중 원두의 입자 조절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이 문제도 많이 걸리시는 경우 네. 계세요.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번. 일반적으로 숫자가 낮아지면 가늘어진다. 2번.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두 잔 분량이 미리 갈아져 있다. 3번. 커피 추출이 빠르면 숫자를 높인다. 4번. 커피의 입자는 매일 확인해야 한다. 네. 네. 그라인더는 모든 거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그렇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숫자가 낮아지면 가늘게 갈립니다. 그리고 숫자가 높으면 굵게 갈리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이런 자동 그라인더를 쓰지만 지금 요 안에 두 잔 분량이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방송을 했지만 이게 바로 갈려 넣어죠.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이 갈려놓은 이 커피가 지금 간 커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갈아진 커피가 나온 거죠. 지금 방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소리 나는 이 커피는 지금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여기에 2번도 맞다는 거죠. 그러나 3번 커피 추출이 빠르면 숫자를 높인다가 아니라 추출 빠르면 숫자를 낮춘다가 그렇죠. 정답이죠. 1번하고 3번하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많이들 이해를 못하신 분들 계신데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렸다는 것이 어디 갈렸냐면은 호퍼에서 바로 갈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날과 날 사이 네, 그 돌출구에 돌출구에 네. 거기에 네. 이제 남아 있는 정전기 때문에 그렇죠. 정전기 때문에 거기 없으면 이게 막 엄청나게 그렇죠. 퍼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갈아놓고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갈렸다면 도저통을 보시는데 도저통이랑 상관이 없는 거 네, 맞습니다. 네. 6번 다음 중 도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커피 투입량을 설정하는 장소이다. 2번 커피를 계량해 주는 장소이다. 3번 투입량은 일반적으로 3에서 8g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4번 커피를 수정하는 장소이다. 아닌 네. 것입니다. 네, 아닌 것은 네. 저 도저에서 숙성을 시킬 수는 있으나 네. 숙성을 시키려고 만든 장소는 그렇죠. 아니고 바로 계량하기 위해서 만든 그렇죠. 장소이기 때문에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다음 중 그라인더 원두통의 청소 주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게 또 청소입니다. 당연히 네. 매일이겠죠. 네. 매일입니다. 청소는 무조건. 제가 매일 1회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일 2회를 하면 안 되냐고. 더 좋죠. 그죠. 그러나 우리 기본은 네. 항상 매일 그렇죠. 이래죠. 예. 자, 8번. 이제, 분쇄 날에 대한 부분인 건데, 다음 중 일반적으로 1일, 하루 이제 100잔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 분쇄 날의 크기로 알맞은 것은 1번 35mm, 2번 64mm, 3번 75mm,
4번 90mm. 이게 날의 사이즈입니다. 이거. 네네. 두제는. 일반적으로 그라인더 날은 63mm와 75mm가 아주 그렇죠. 대세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하루 200장 미만 정도 되면 63mm. 그렇죠. 작은 날. 그다음에 200장 이상이면 75mm 가는데 하루에 100장이 팔리더라도 예를 들어 피크 시간에 몰린다. 그렇죠. 그러면 75mm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날이 작으면 많이 갈아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라인더 날은 내가 사용했던 시간보다 배 이상의 휴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날에 받았던 열을 그렇죠. 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갔을 때 항상 피크 시간만 가면 커피가 쓰다. 바로 그런 집들이 63일을 쓰게 되면 굉장히 날 온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계속 갈다 보면 어때요? 커피 온도도 어때요? 뜨거운 상태니까 어때요? 쓴맛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매장에서는 75일을 권장하고 또 시간대에 몰린다 그러면 75mm 그럼 하루에 300장 나간다 근데 하루 종일 꾸준히 천천히 나간다 그런다면 63mm도 충분히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날이 이게 바르게 되면 또 추출 시간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맛에도 네, 일단은 네. 뭐 100장 정도면 일단 63mm를 그렇죠.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자 9번 문제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75mm가 되겠죠. 그렇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분쇄 날의 재질로 사용되기 적합하지 않은 재료 날의 재질인 거죠. 뭐 네. 당연히 뭐 이거는 네. 플라스틱은 쓸 수가 없겠죠. 주로 요즘 세라믹은 가정용 기계에 많이 장착을 합니다. 그치. 물론 업소에도 쓰지만 네. 주로 세라믹은 가정용 기계에 많이 장착을 하고 일반적인 금속 재질이고 요즘은 어때요? 티타늄도 상당히 네. 많이 넣어죠. 뭐 티타늄이 참 좋기는 좋은데 맛있는 것보다 수명이 길어서 좋은데 좀 더 견고하니까 단점이 하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아, 예. 그거는 좀 안에 단점이죠, 그죠? 네.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긴 네. 하죠. 예. 자, 11번. 다음 중 그라인더의 입자 크기를 점검하는 시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매일 저녁, 매일 아침, 매일 점심, 아무 때나. 이거 점검. 뭐, 점검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그렇죠. 그죠. 밤새 안녕했는지. 그죠. 항상 점검은 아침, 청소는 저녁. 네. 12번. 다음 중 그라인더에서 정확한 입자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무게를 계량합니다. 2번 손으로 먼저 보고 확인한다. 3번 추출해서 확인한다. 4번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입자 크기를 할 수 있으면 신 같은 존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손으로 확인한 거는 어느 정도껏 그걸 내가 파악하는 거고 그렇죠. 최종적인 것 같아요. 내가 몇 그램 쓸 건지 어떤 온도를 쓸 건지 템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추출을 해봐야 정확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그라인더는 작동이 되는데 그라인더는 작동이 되는데 공회전만 하면서 원두가 분쇄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모터가 불량이다. 2번 이물질 끼어 있다. 3번 콘덴서가 불량이다. 4번 원두통 투입구가 닫혀 있다.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작동도 안 되고 그렇죠. 갈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원두통에 있는 이 투입구가 있습니다. 이 투입구가 닫혀 있으면 모터는 공회전을 합니다. 소리는 작동은 들리죠. 하는데 콩만 안 갈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4번도 당연히 뭐 아시겠죠? 그렇죠. 이건 아예 뭐 분석이 안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또 되겠죠. 네. 15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64mm 그라인더 날의 교환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거 뭐 아까 이거는 뭐 300에서 400km 정도가 이제 기준 교환 시기인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만약에 좀 약하게 볶은 거는 좀 더 빨리 그렇죠. 교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더 많이 볶은 거는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00에 400에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점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콩을 가지고 칼날에다가 이렇게 긁었을 때 카팅되는 느낌이 나면 계속 쓰셔도 되고 좀 밀린다? 밀린다는 이런 느낌이 나면 그때는 교환해야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부엌칼로 때 야채를 쓸 때 파를 쓸 때 파가 사각 쓸리면 살아 있는 거고 좀 으개진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게 날이 죽은 거겠죠. 그렇죠. 무뎌진 거죠. 이 칼날이 이제 무뎌지면 갈리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갈리기는 갈려요. 대신에 미분이 많이 생겨요. 미분이 생기다 보면 어때요? 물은 입자와 입자 사이를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 사이에 미분이 들어가 버리면 물이 안 나가요. 그럼 자꾸 점점 굵어지죠. 굵어지다 보면 어때요? 맛에도 문제가 있지만 투입량이 소모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좀 잘 점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다음 중 그라인더 도저를 청소하는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 또 청소는? 전혀.
그죠. 청소는 네. 저녁, 점검은 아침. 자, 17번. 다음 중 75mm 그라인더 날에 교환 시기로 가장 알맞은 거. 물론 64mm보다 좀 더 오래 쓸 수는 그죠. 있겠죠? 4번. 500에서 한 600kg 정도 사용했을 때 교환 주기로 보고, 아까처럼 또 콩을 갈았을 때 이게 커팅된다? 사용 가능? 늘린다? 교환.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라인더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